법무부인 광장의 임성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인 광장에서 저는 이제 국제중재 팀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업무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일반 소송 변호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국제적인 그런 분쟁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겨울에 제가 그 유명한 카잘스라고 하는 첼리스트의 음반을 녹음을 했는데, 음반을 들으면서 이제 캠퍼스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첫눈이 흩날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 귀 속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울리는 그 첼로의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한번 꼭 이 악기를 배워서 연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직접. 그런 생각이 불현듯 운명처럼 들더라고요.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를 구하게 됐죠. 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손익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열정은 또 내한테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열정이 추진력이 되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첼로가 취미가 되었어요. 성악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제가 그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곡을 해설하는 강의를 하는데 일부 패시지를 제가 잠깐 그냥 재미삼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피아니스트가 한번 성악을 배워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을 한번 소개시켜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만에 상당히 평소 때 전혀 올라가지 못했던 음의 영역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 배운 그 기본적인 원리를 혼자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확실한 방법을 좀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국제 중재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킹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저희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 중재 전문가들을 위해서 저희 로펌에서 저녁 자리, 리엔코 딘 아비트레이션 디너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진행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딱딱한 법 이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제가 매년 뮤지컬 터치를 좀 가해요. 음악적인 이벤트를 한단 말이죠. 그 앞에서 예를 들면 뭐 첼로를 짧은 피스를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연주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페라 아리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했는데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거를 연주하거나 들려주면은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엄청 반응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일순간에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브라보 하면서 분위기가 확끈 이렇게 달아오르죠. 그래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그냥 그 음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흔히 찾아보기 힘든 거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그런 무대에서 뭐 데뷔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피 속에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접근할 때 좀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스트럭처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작곡가들의 음악을 좀 평소 때 많이 듣는 셈이지요. 특히 베토벤. 악보를 보면 그것이 하나의 논문 같아요. 기승 전결과 그 속에 온갖 여러 가지 논리들이 굉장히 그 법률 논리 이상으로 타이트하고 정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좀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베토벤 음악은 제가 여러 작곡가 중에 음악보다 더 많이 즐겨 듣는 편이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듯이 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에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피난처라 할까? 자기만의 방?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베토벤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얻는 힘, 그런 힘들이 직업으로서 하고 있는 일에 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클래식 음악을 즐기면서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음악에서 위로를 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좀 같이 이걸 좀 즐기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그 뭐라 그럴까요? 받은 거, 음악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좋은 거라서 일종의 전도하는 심정. 그래서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의 뭐 전도사?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애플의 창시자. 그분이 암으로 마지막 말년에 투병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했던 예술 작품이 그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로스코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냥 그림인데, 단순한 색상 배열만 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작가가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받았던 종교적이까지 한 그런 영감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사 없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울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창작에 관련된 영감 이런 것에 동참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록 우리가 천재는 아니지만 그 천재의 영감의 세계에 동참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번 그런 경험,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부분도 참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